기왕후가 황제의 눈에 들고 난 이후에 원나라 황실 4명부가 팍팍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시죠. 당장 인연의 옷을 벗겨라. 응? 왜 이러지? 왜 이러시옵니까, 마마? 네 닥치거라! 왜, 왜? 채찍을 가져오노. 채찍? 오! 오, 피가 난다. 왜 이렇게 때려? 기왕후를 채찍질하는 이 여인. 아이고. 누굴까요? 황제 부인. 원래 부인.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제 혜종의 정실 부인 황후 타나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종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혜종이 황후인 자기를 제쳐두고 이게 궁녀에게 사랑을 쏟게 되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 기왕후를 매질한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상황은요, 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 기씨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여 그녀의 몸을 불로 지지기도 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 근데 선생님, 근데 황제가 그 혼나고 있는 기왕후를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어?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죠? 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황후 타나시리는요, 황제인 혜종조차도 슬금슬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내였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힘이 있었다. 그렇지. 네. 집안이 뭐 그렇죠. 엄청 대단한 집안. 아유, 맞습니다. 황후 타나시리 집안은요, 당시 원나라를 쥐락펴락하던 권신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후 타나시리 아버지 엘테무르는요, 제 입맛대로 황제를 갈아치울 정도로 원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혜종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황후 타나시리의 아버지는요, 이미 죽고 없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과 엘테무르의 측근들이 황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였게. 이런데 혜종이 황후 타나시리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때 혜종의 황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바닥이죠. 네. 그렇죠. 혜종은 기왕후를 돕고 싶었어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겁니다. 야, 이게 참.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개 궁녀에서 벗어나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기왕후. 이때 기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투한다는 이유 맞는 게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를 안 부르고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기왕후는요, 황후 타나시리의 모진 매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에게도 강한 힘과 높은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 살벌한 원나라 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1335년 지독하게 기왕후를 괴롭히던 황후 타나시리의 매질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때리려가 죽어요? 죽어버려. 아니요. 맞습니다. 오. 아, 진짜요? 황후 타나시리가 죽게 된 겁니다. 왜요? 자, 여기서 문제 보시죠. 아니, 타나시리가 갑자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누가 타나시리가 먹는 거에다가 약을 탑니다. 죽이려고. 뭐 그런 정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긴 뭐냐면 그 죽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오답입니다. 정답. 네. 황제가 예, 작전을 짜서 기왕후랑 잘 되기 위해서 죽입니다. 타나시리를 예, 밑을 시켜서. 진짜로?
오다. 거의 비슷한가요? 제가 했던 전혀 다릅니다. 아, 예. 자, 힌트 좀 드릴까요? 네. 타나시리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빠, 오빠가 네.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네. 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정답. 자, 정답.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네. 친오빠가 반란을 네.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유배가거나 다 죽여집니다. 정답. 와! 맞습니다. 당시 권신으로 힘을 휘두르던 황후 타나시리 오빠들이 혜종을 향해 역모를 일으켰거든요. 아. 아니 갑자기? 이 가문의 어떤 위세가 너무 과도해지게 되다 보니까 혜종이 이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다른 권신을 이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타나시리의 오빠가 이 일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여겨서 역모를 꾸미게 되는 것인데 역으로 혜종에 의해서 내쳐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이 역모를 일으킨 죄로 죽임당한 뒤 황후 타나시리 역시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독살로 처형당합니다. 자, 그런데 황후 타나시리의 죽음 이후 기황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기황후가 궁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원나라 황제의 정실 부인인 황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와. 혜종이 궁녀 기씨를 원나라 황후 자리에 앉히겠다고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비어있는 그죠? 자리잖아요. 그렇죠. 고려에서 온 궁녀가 원나라 황후가 된다? 당시로선 꿈도 꿀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종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기왕후를 자신의 황후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내보인 거죠. 네. 그리고 혜종이 기왕후를 황후로 맞이하려고 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황후 타나시리처럼 강력한 권신 집안의 여인이 황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에 비해 기왕후에겐 자신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출신의 궁녀에 대단한 가문의 연줄도 없던 기왕후를 황후 자리에 앉히는 것은 혜종의 황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왕후 역시 황실의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었겠죠. 이쯤 되면 내가 황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라면서 뭔가 이 황후 자리에 욕심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대로 기왕후는 원나라 내명부의 정점인 원나라 왕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될 수 있을까? 네, 됐으면 좋겠어요. 됐다? 바로 안 됩니다. 확인해! 안 돼요. 됩니다? 보시죠! 황후 마만합시오! 뭐야? 오! 짐은 대승상에 질려인 하얀 후두를 이 나라의 정실 황후로 맞이하는 바요. 쿵그라뜻이 바얀 쿠투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황후 자리를 차지한 거는요, 기황후가 아닌 쿵그라트족의 여인 바얀 쿠투였습니다. 새로운 황후 바얀 쿠투는 칭기스칸 때부터 대대로 황후를 배출한 유서 깊은 혈통을 자랑하는 고귀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기왕후가 황후에 오르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원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권신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재상
마얀이었습니다. 마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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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얀이 희왕후의 황후 축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신. 네. 마얀은요, 원나라의 황후는 반드시 원나라 황실과 대대로 혼인을 맺어온 집안, 즉 명망 높은 가문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황후가 들어오고 여전히 궁녀로 지내야만 했던 기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는 아예 안 되겠다. 맞아. 난 안 되는구나. 버려질까 봐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냥. 타나시리가 죽은 후 황후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문제 삼는 권신과 유력 가문의 위세 앞에 기왕후의 희망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후의 등장으로 기왕후는 남다른 불안감에 휩싸였죠.